Hello everyone, I'm Korean actor David Shin. I've got 10,000 subscribers. It's all thanks to you. 정말 정말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은 이벤트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한국 가자들을 10명의 구독자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 코멘트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공정한 추첨 방식으로 10명의 구독자분께 이 과자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시고 같이 참여해주시면은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과자 하나하나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 과자는 꼬북칩이라는 과자예요. 옥수수 스프 맛이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약간 좀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과자예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약간 짭조름한 그런 맛입니다. 이것도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다음 과자는 칸초는 까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반쪽을 한번 깨물어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되게 달콤하고 이것도 되게 고소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예요. 칸초. 그리고 홈런볼.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데 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그냥 홈런볼 이렇게 생겼고, 되게 폭신폭신해요. 이거는 되게 폭신폭신한 과자입니다. 이것도 안에 그러니까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고 부드러워서 이게 막 입에서 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달콤해. 아유. 그리고 고래밥. 이거는 다양한 모양의 과자가 있어요. 꽃게 모양. 그리고 불가사리 모양. 맛은 되게 짭짜름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근데 한 개 한 개씩 먹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먹을 때가 제일 맛. 고래.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꼭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조청유가.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과자입니다. 약간 뭔가 되게 한국적인 맛? 엄청 달콤하고요. 보시다시피 뭔가 한국 꿀? 한국 꿀이라네. 조청이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정말 고소하고 이거는 되게 달콤해요. 이것도 한 개 한 개 먹는 것보다
두 개 이상씩 이렇게 그걸 먹어야 돼. 더 맛있어. 아, 목말라. 아, 진짜 맛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정말 유명해서 한때 구하기 정말 힘들었던 허니버터칩.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정말 유명해가지고 너무 잘 팔려서 구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허니버터칩. 이거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포테이토칩? 포테이토칩 같이 생겼고 맛은 허니버터 맛이에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거랑 맥주랑 같이 먹으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 개만 더 먹고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한 개만. 진짜 맛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과자들 10분의 구독자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달아주신 후에 친구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Love from Korea. 그리고 이 모자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바스테랑 그리고 자완이 그리고 마나라지송은 제가 다음 주에 이 모자를 쓰고 리액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Bye bye.